제가 하는 평형의 타이밍이 비슷한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오늘 타이밍 이야기이기 때문에 킥과 풀의 타이밍을 한번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풀과 호흡의 타이밍을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평형을 중간까지 갔다 올게요. 물 밖에서 갈 때 보시고 오실 때는 물 속에서 보실게요. 크리스 와이드원님 반갑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자, 그럼 평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때는 이제 물 속에서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죠? 풀하고 킥의 타이밍, 그리고 풀하고 호흡의 타이밍. 갈게요. 일단 제가 평형 타이밍 연습하는 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평형을 배우면 발차기부터, 우리도 발차기 수업했죠. 저번 그 실시간에 저번 주. 그리고 팔 배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팔하고 발차기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발차기 연습하셨을 때 혹시 이런 연습하셨어요, 여러분? 키판 잡고 평형 발차기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찍어주세요. 키판 잡고 평형 발차기 하실 때 머리 물 속에 넣고 발차기. 발차기 끝나고 호흡. 다시 머리 넣고 발차기. 끝나고 호흡. 이 연습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 속에 머리를 넣고 발차기. 발차기 끝나고 호흡. 이 연습을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 평형 타이밍을 익히는 조금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해봤어요. 네, 그쵸.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아, 머리 내놓고 발차기만 해보셨어요?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 잘 안 맞고 있다면, 잘 맞으면 상관없지만 잘 안 맞고 계시다면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 배우실 때 이걸 꼭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쉽게 내가 익히기 위해서, 그 수영은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몸으로 익혀야 하잖아요. 그쵸? 몸이 이거를 빨리 익히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내가 무의식 중으로 동작을 했을 때도 이 타이밍을 기억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부터 일단 타이밍에 도움이 될 만한 발차기를 연습해 볼게요. 옆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위에서, 물 위에서 찍어주세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평형 발차기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평형 발차기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 키판 잡고 평형 발차기 해볼게요. 처음에는 키판 아래쪽을 잡으시고 머리를 넣은 상태로 발차기 차시고 몸이 앞으로 밀려나간 다음에 머리를 들고 호흡하세요. 그런 다음 머리를 다시 숙이고 발차기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차기 없었겠죠? 머리를 물속에 넣고 발차기. 그다음에 발차고 나서 바로 머리를 들었나요? 아니죠. 발차기 하고 앞으로 몸이 쭉 밀려나가는 속도를 잠시 느끼고, 이 타이밍이 이제 우리가 평영 콤비 동작 하실 때 글라이딩하는 타이밍이죠. 앞으로 밀려나가는 타이밍. 이때 평영에서는 가장 속도가 빨리 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너무 빨리 고개를 든다거나 팔 동작을 빨리 시작해버리면 내가 앞으로 나가는 추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쭉 밀려나가는 타이밍을 기다려주신 후, 그 다음에 호흡, 그다음 머리 넣으면서 다시 힉. 이렇게 연습을 발차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이 타이밍에 맞춰서 머리가 자동으로 들리고 들어가고 킥이 차지고 이렇게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발차기 연습하실 때부터 호흡 타이밍을 맞추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발차기 후 머리를 언제 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나서 발차기를 해야 하는지, 머리가 들어가기 전 발차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먼저 하시면, 자, 발차기 하고 나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구나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동작을 거기에 입혀서 하시면 타이밍을 맞추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기초 동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흡은 나오기 전에 뱉으면서 나오는 건가요? 그쵸. 호흡은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 전에 영상 찾아보셔도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종목 다 얘기했어요. 평영은 물속에 들어가서 코로 적당한 숨을 내뱉죠. 모든 숨을 다 뱉으면 우리 몸속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아.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 뭐 40%에서 50% 정도 내뱉고 올라오면서 나머지 숨을 다 뱉고 상체가 완전히 떴을 때 호흡을 다시 마십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뱉는 거죠. 올라오면서 나머지 숨 다 뱉고 다시 마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호흡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체가 가라앉는 거는 왜 가라앉을까요, 여러분? 이건 자유형 호흡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배영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체가 가라앉는 이유는 상체가 뜨기 때문에 하체가 가라앉는데, 평영은 어떻게 하는 종목이죠? 상체를 띄우는 종목이죠, 물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균형을 못 맞추고 몸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요것도 타이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리 넓이요? 다리 넓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따라 달라요. 내 유연성에 따라. 우리 윗킥, 웨지킥 배우셨죠, 여러분? 윗킥, 웨지킥. 그쵸? 고관절이 좀 부드럽고 내가 유연한 편이다 하시면 윗킥 위주로. 무릎은 조금 더 줄이고 발을 넓게 벌리는 윗킥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하니까 아까 발목이 아프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발목이나 무릎 또는 고관절에 무리가 간다 하시는 분은 굳이 킥의 그 폭을 좁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발차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이 너무 벌어져요. 그러면 힘이 분산되나요? 하셨는데 분산된다기보다 저항을 좀 많이 받죠. 무릎이 벌어져 있으면 이제 허벅지나 이런 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무릎 앞으로 쓸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작은 것보단 넓은 게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윗킥 위주로 선수들은 많이 연습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윗킥이 내가 무릎이 돌아가는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작은 분들한테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윗킥보다는 웨지킥과 윗킥의 중간 정도의 킥을 하신다거나 그냥 웨지킥을 하신다거나 해도 충분히 빠른 평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